이게 미국서 발간된 유명한 책에 보면 The Healing Power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힐링은 치유고 파워는 힘입니다. 치유력, 힐링 파워. 무엇의 힐링 파워? Intimacy. 예. Intimacy라는 말은 그 아주 친근하다, 가깝다. 속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털어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인티마시라고 합니다. 이제 통계를 냈는데 여기 보면 percentage of patient dying within 6 months of heart surgery. 요즘은 이렇게 큰 심장 수술을 하지 않는데 왜? 그 풍선 혈관 확장술이란 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소위 우리가 우회 수술,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심장을 한번 열면 10시간씩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하면, 10명 했다면, 한두 명은 꼭 죽는, 그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이제 그런 수술을 받아가지고,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야. 그래서 수술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6개월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 그래서 아무리 의사들이 왜 죽었을까? 왜? 심장을 수술했는데 수술은 잘 되고, 잘 회복해서 잘 살고 있다가 6개월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무슨 이유인지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 6개월 이내에 죽는 환자들의 그 퍼센테지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밝히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설문지를 수술 전에 돌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룹 파티시페이션. 이렇게,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religious strength and comfort. 이 말은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힘을 받거나 위로를 받습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두 가지 질문에 다 뭐예요? Yes. 나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둘다 뭐예요? 예스예요. 그렇죠? 이둘다 예스 한 사람이 가장 사망률이 어떻게? 적어. 그 3%밖에 안 돼.
이게 이제 5%, 10% 이제 사망률입니다. 그런데 한 개만 예스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사망률 10%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스 한 사람들보다 한 개만 예스 한 사람은 사망률이 3배 이상 더 높아.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둘 다 노 한 사람이 있겠죠. 나는 나 홀로가 좋다. 나는 사람들 모이는데 가기 싫다. 그리고 나는 뭐, 신앙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둘 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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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10%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높은가 한번 봅시다. 와, 놀라운, 놀라운. 와, 보세요. 와, 응, 와, 와, 한없이 올라가, 그렇죠? 와, 와, 이게 몇 프로냐? 응? 네, 20, 네, 23% 가네. 크, 여러분. 3%하고 22%, 23%. 7배. 8배 차이가 난다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그룹 활동에 참여하느냐, 이제 그 신앙적인 면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느냐, 이것이 건강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이제 이것이 밝혀지자 그동안 과학자들이 야 우리가 이 신앙과 건강의 관계 면에서 상당히 등한세구나.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금융가, 아주 돈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금융가, 존 템플턴, 존 템플턴이라는 참 신앙이 좋은, 신앙심이 깊은 분이 이 통계를 보고 와 신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겠다면 내가 연구비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템플턴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이 신앙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겠다면 내가 우리 재단에서 연구비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방면에 대하여 전혀 연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 제목을 만들고 연구 계획서를 정부에다 내면 정부에서는 다 거부해요. 왜? 우린 신앙하고 관계 있는 연구에는 돈을 못 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존 템플턴이라는 이 사람의 개인 재단으로부터 연구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아주 인류 과학자들이 드디어
그 연구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해본 결과가 어디에 나왔냐면 뉴스위크지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God and health. 하나님과 건강. 신앙과 건강. 특집 기사가 막 났어요. 그러면서 이 특집 기사의 그 내용을, is religion good medicine? 신앙을 한다는 것이 건강에 좋은가? Good medicine. Good medicine 그러면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서사는. 그러니까 종교, religion 종교죠. 종교가 좋은 약인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의역을 하면 신앙생활이 건강에 유익한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번역이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는가 하면, 이제는 과학자들이, science, 왜 과학계가, why science, 과학계가 starting to believe, 이 신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과학계가 믿게 됐는가? 옛날엔 안 믿었다, 이 말이야. 뭐, 신앙은 신앙이고, 건강은 건강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통하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런 것을 알고 나면, 그리고 그 뜻 중, 그래서 좋은 뜻에는 유전자는 좋게 반응하고, 나쁜 뜻에는 유전자는 나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뜻을 변화시키면, 좋은 뜻을 선택하면 유전자는 회복할 수 있다. 좋은 뜻 중에 가장 최선의 뜻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드디어 뭐예요? 종교는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위크 잡지를 열면, 그동안 존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한 많은 연구 결과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요약해서 이 뉴스위크 잡지에 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시켜 들으려고 그래. 자, 신앙생활과 건강. 퀘닉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학자입니다. 1999년에 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여기 논문 제목이 Does Religious Attendance, Religious Attendance. 그러면 종교적 attendance 출석,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이 prolong이란 말은 연장한다.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하는가라는 그 연구 결과였습니다. 6-year follow-up of study of 3,968명의 노령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그러니까 64세 이상 3,900 몇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년 동안 관찰할 결과,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증, 우울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탁 받으면 꼭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여러 이 기도한 본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그렇게 느끼지를 않은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통계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를 하게 하고 뭐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그 때문에 뭐가 높고 예, 평균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요. 강하고 사망률이 46%나 낮더라. 아주 그냥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46%밖에 안 높을까? 46% 차이밖에 안 날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날 거다. 전 그렇게 보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 연구는, 지금 3,968명인가 그렇습니다. 이 연구의 그 기준은 뭐냐면, 당신은 매주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가지고 체크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배기도 있고, 나이롱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46% 사망률이 더 낮다는 말은 누구 거정 포함한 통계예요. 그렇죠. 나이롱 거정 포함한 통계. 여기서 이제 진짜 배기만 골라내서 통계를 낸다면 굉장한 차이가 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롱들은 뭐 참석한다 해도 그냥 거치례로 참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통계니까 여러분이 이 수치보다 훨씬 뭐예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먼, 닥터 오먼. 1998년, 그래서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더니, 1931명 중에 454명이 사망을 했다. 근데, 매주 종교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높았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했다. 그리고 고혈압 순환기 질환,
순환기 질환이 아니라 심장병이란 말입니다.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그 종교 집회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닥터 하머. 아주 큰 연구 결과입니다. 2만 1000명. 와. 2만 1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 참석하면 7년을 더 참석 안 하는 사람보다 7년 더 장수한다고 발표했다.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배나 높다? 네 배나 높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봤어요. 먼저, 소득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누가 더 오래 사냐. 보니까 역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은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소득이더라도 뭐가 높으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역시 뭐예요? 학력이 더 중요하더라. 그건 왜 그럴까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력이 높을수록 이 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과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활발한 뭐요? 사회활동을 여러 가지 사회활동 그러면 무슨 자선사업 뭐 봉사 활동, 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소득에다가 고학력에다가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면 참 건강에 뭐예요? 좋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소득과 학력과 사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시 유전자더라, 이 말입니다. 유전자가 오래 사는, 장수하는 집안에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결국은 학력이 낮더라도, 뭐 사회 활동을 안 하더라도 역시 유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때는 유전자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보다 더 장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역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더라도, 또 뭐 학력이 별로 안 높아도,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사회활동을 잘 하지 않더라도, 뭐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더라도
종교 집회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역시 장수할 확률이 적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장수하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뭐더라? 신앙생활이더라 이 말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러면 뉴스타트는 여러분, 물론 뉴스타트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뉴스타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소득, 학력, 예? 그 다음에 예, 사회적 활동, 유전자, 모든 것보다 가장 건강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그냥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깊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제 이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그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놀랍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아마 일부 세미나 때.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건강 상태가 거의 다 나쁘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난 불행해. 그러면 그 자체가 건강에 치명적인 부정적인 현상을, 영향을 미친다. 근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건강한 건 사실인데,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네, 또. 그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 어처구니 없다. 그게 뭐냐면은, 그 행복의 이유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행복의 종류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다르다? 예. 네. 의미 있게 행복해야 돼. 응? 내가 오늘 참 좋은 하루를 보냈어.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의미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의미 있다는 하루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뭐예요? 알게 됐다. 의미 있는 하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깨닫는 하루. 진. 그 의미 있다 그러면 다 결국은 진선미입니다. 오늘 정말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참 고마운 날이었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선을 베풀었다. 그러고 나니까 뭔가 기분이 뭐예요? 뿌듯하고 참 좋은 하루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늘 하루 정말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아름다움을 느꼈다. 결국 진선미예요. 진선미가 없는 하루는 그것은 의미 없는 하루야. 아시겠죠? 결국은 내가 그래서 사회활동은 주로 봉사활동을 뜻하고 봉사활동은 주로 사랑을 베푸는 활동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아 오늘 하루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 것 끝에도 얌체처럼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면 오늘 하루가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면에 뭐가 빠져버리면 진심이 사랑. 그 진심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결국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T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T세포의 면역 유전자들을 검사해 보면 아주 상태가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행복의 이유가 쾌락이었다는 거예요. 쾌락. 아, 오늘 술 진탕 먹고 기분 좋게 지냈다. 그러니까 호화롭게, 그냥, 낭비적으로. 그렇죠? 낭비적으로 살았다. 라는 것은 결국 무선적 삶이에요. 이기적 삶. 그 행복이 이기적 행복이었어. 그래서 정말 참 진심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사는 것이 가장 면역력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 그래 내가 지금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길보다 이 뉴스타트의 길이야말로 건강을 위한 최고의 길.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신 길이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꼭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부를 우리가 끝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이 뉴 스타트로 정말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길보다도 가장 확실한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뉴스타트의 길에 대한 더 확실한 자신감, 신뢰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매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잊어버렸던 그 강의 내용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거기서 새로운 재확신을 얻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매 순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믿음, 새로운 확신을 계속 부어주셔서 성령이 정말 충만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유전자들을 다 회복시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